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에서 성능은 최대한 좋게끔. 이게 단점입니다. 빗살 무늬톡이 신석기 웃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 왜 이러는 걸까요? 아 패턴이 넘어갔어. 오이 PC 오늘 본체는 이번에 13700KF 모델이랑 B760M 어로스 엘리트 AX 모델 전반적인 컨셉은 어느 정도 성능은 충분히 좋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금씩 가성비가 좀 더 좋은 제품들 그런 조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13세대의 K 모델들은 당연히 이제 Z790 보드로 가면은 더 좋겠지만 760 보드에서도 충분히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760 보드에서 램도 이제 고쿨럭 램들, 이건 이제 6000클럭짜리로 램 선택했는데 램도 고쿨럭 램을 쓰는 것도 당연히 무리 없을 만큼의 좋은 보드이고요. 저장장치 같은 경우도 이제 P31은 1테라짜리인데 이게 P41 모델도 있고 삼성에서는 980이나 990 프로 모델들도 있는데 이 성능 대비 또 가격대가 또 저렴해서 가성비로 P31을 선택했고 파워 같은 경우도 요즘 최근에 하이드로 G 모델 중에서 1000W짜리 많이 썼었는데 지금 이 조합에서는 충분한 정도 내에서 뭐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가성비 좋게 가고 싶다라는 그런 컨셉 하에 850W로 선정을 했어요. ATX 3.0이 지원되는 모델이고요. 이 제품이 좀 더 가격대는 좀 더 저렴하고 그리고 13700KF랑 4070Ti의 조합에 따른 전압도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을 선정했고요. 그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도 4070Ti가 성능이 되게 좋아요. 그 전에 3000세대 3080보다도 더 좋거든요. 성능비도 충분히 좋게 잘 조합했습니다. ATX 3.0에 맞춰서 선택했고요. 안텍에서 나온 DP503 좀 이따 더 마무리할 때 좀 더 보여지겠지만 이게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되게 멋스럽고 뭔가 좀 남성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펜 자체가 전면에 3개, 후면에 1개, 아래쪽에 2개가 더 있어서 펜 자체가 6개가 기본적으로 달려있어요. 시스템 펜이 가성비적인 면에서도 좀 괜찮고 ARGB가 다 들어오는 펜들이라서 디자인도 좀 괜찮고요. 쿨러는 심포니 360, 요거는 제가 많이 쓰는데 얘보다도 당연히 더 좋은 제품도 많이 있지만 딱 이 제품이 가격 대비 성능비가 괜찮아요. 일단은 지금 계속 여러 번 많이 썼지만 에러상 뭐 문제도 없고요. 성능도 괜찮은 것 같고 펌프도 충분히 성능 좋고 쿨링 능력도 충분히 좋은 것 같고 13700KF 얘랑은 딱 잘 맞는 것 같아요. 얘보다 좀 더 아른 애들 뭐 13600K나 그런 애들한테도 많이 썼었는데 13700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얘보다 더 좋은 모델 뭐 13900K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 얘보다는 더 좋은 애들로 가는 걸 권장해요. 13700KF까지는 그래도 얘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설명 끝났고 이제 좀 조립 시작해 볼게요. 오이 PC 오 760AX 같은 경우 이거 느낌이 약간 화이트 메탈 느낌이어가지고 만약에 화이트 관련된 케이스에서는 좀 더 어울리겠다. 리시버, 와이파이, 무선 랜카드 나중에 여기에다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13700KF가 K랑 KF랑 내장 그래픽이 있고 없고 차이에 의해서 단가 차이가 그만큼 나는데 내장 그래픽이 정말 필요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가성비로 KF를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장 그래픽 있는 게 좋겠다 싶은 사람들은 당연히 K로 가시는 게 좋고 선택 사항이에요. 이거는 살짝 호불호가 있겠다. 요거 홈을 여기다 걸어서 이렇게 장착하는 방법인데 요 홈이 어디까지 어떻게 있는지 정확히 보이지 않으니까 삽질하면서 꽂아야 돼. 꽂혔는지 안 꽂혔는지를 명확하지 않고 접착이 되니까 또 붙어버려 중간에서. 그래서 지금 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솔직히 가늠하기가. 자 다시 자 뱉어내.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꽂고 닫기 전에 내려야 되겠어 이렇게. 근데 여기 나사 또 자리 찾기가 또 어려워. 여기도 미지수 저기도 미지수니까 자 다시 이렇게 지금 완벽하게 여기 하기 위해서 여기를 꽂고 수평으로 그대로 내려. 이제 구멍 맞았어.
이 구멍이 미세하게 또 옆으로 가 있으면 또 당연히 나사가 안 조여질 거잖아. 이 구멍을 잡기 위해서 여기랑 보통 먼저를 어느 쪽 이렇게 가드라인을 이렇게 잡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움직여지고 여기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약간 손에 있지 않으면 어렵겠다. 장착하는 거. 램은 보면 이렇게 슬롯이 4개인 경우에 여기도 보면 적혀 있는데 여기 퍼스트라고 적혀 있잖아. 2번 슬롯이랑 4번 슬롯. 2번 슬롯이랑 4번 슬롯을 먼저 쓰는 게 그 얘네들이 이제 설계상 더 좋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쪽이랑 이쪽을 먼저 써. 2번이랑 4번. 이거 적혀 있잖아. A2, A1, A2, B1, B2에서 A2랑 B2가 퍼스트.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를 권장하고 조립도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이게 쿨러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 장착이 되어 있는 건 장점인데 반대로 나는 얘를 만약에 이렇게 지금 달게끔 되어 있잖아? 근데 이렇게 달고 싶다 그러면 또 단점이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요건 약간 호불호가 있는데 달려있는 게요? 자체가 호불호가 있는데 근데 요거는 그나마 달려있는 모습이 요 방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나한텐 좋아. 나는 요렇게 가는 거를 좋아해서. 이 제품의 최대 단점은 이거야. 나중에 이렇게 눌러서 잠가야 되는. 그럼 좀 이따 다시 봅시다. 여기 안에도 원래 여기 그 전 여기 요 방식하고 요 새로 들어온 요 방식하고 차이가 보이면 살짝 얘가 살짝 더 낮은 거 보이나? 살짝 더 낮아. 얘가 2700에 사용되는 나사가 별도로 추가로 들어있는 거고 얘는 그 전에 115 소켓에서 써먹었던 그 나사들인데 얘랑 이제 규격이 다른 것이. 바꿔서 말하면은 760이나 660 보드들 걔네들이 이 높이가 좀 더 낮게끔 구성되어야지만이 여기에 더 잘 안착하는 그런 크기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나사로 못 쓰고 요 나사로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 이렇게 다 설명서나 이런 뭐 아니면 봉지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주의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됐어? 이거부터 달까? 포커스는 이제 이쪽이에요. 여기 쓰는 요 나사가 요 나사선이 좀 작아가지고 조립할 때 드라이버가 한 종류만 있어갖고는 안 되고 좀 여러 종류가 필요해. 나는 이제 종류별로 용도에 맞게끔 이것저것 이제 갖고 있겠지만 집에서 조립할 때는 이제 또 그게 아니라서 살짝 이제 나사가 좀 애를 먹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제 요거를 장착하는 방법. 여기다가 끼고 이 방식에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에 이어서 말하자면 이 방식의 최대 단점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워터 펌프를 씌우고 얘를 이렇게 조여야 되는데 얘가 누르면은 그대로 눌려져. 자, 한번 보여줄게. 여기를 누른다고 생각하잖아? 들어가 버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잡고 해줘야 되거든? 잡고 이게 단점인가 이게. 그러면은 얘 만들고 일반적으로 좋은 모델들은 여기서 스크류로 잡아줘서 이렇게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끔 딱 잡혀지는 그런 구조인 게 조립하는 입장에서 편하지. 얘는 이게 단점이야. 근데 이제 많이 해갖고 하는 건
뭐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힘들 것 같아. 이번에는 케이스. 오늘 또 조립을 많이 해가지고 손톱이 벌어졌어. 아침부터 지금까지 지금 기방한 줄 먹고 계속 이랬다. 오이 PC.